2023 MBC 연기대상 대상 연인의 남궁민 씨 축하드립니다. 남궁민 씨 축하드립니다. 2023 MBC 연기대상 올해의 대상 수상자 연인의 남궁민 씨입니다. 남궁민 씨는 연인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장현 역을 맡아 진득한 감정이 돋보이는 혼신의 연기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 2021년에 이어서 예, 또 한 번의 대상 수상입니다. 아, 예, 뭐 일단 제가 굉장히 연기는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편인데 일단 제가 말을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하러 왔다는 생각보다도 연기자 남궁민이 아닌 인간 남궁민으로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가 가려고요. 너무나도 미친 듯이 바쁜 스케줄을 끝나고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그냥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이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좀 던져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뭐지? 행복의 정의란 무엇일까? 그래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봤어요. 난 지금 행복한가? 뭐가 행복하지? 근데 결과가 좀 단순하더라고요. 푹 자고 대본 충분히 볼 시간 있고 촬영장에 갔는데 감독님이 큐 사인을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진 않아도 너무 좋은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작품을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복을 저한테 안겨준 연인 팀, 연인을 사랑해준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본 보면서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본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병렬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MBC 내부에서도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외부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의 정찬희 대표님 외 실장님 두 분 밤을 새워가며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화면을 만들어주고 편집을 도와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리드사운드 정민주 대표님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정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항상 기운이 없을 때도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지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노은희 원장님, 윤영곤 원장님 그리고 해숙 실장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인팀 스태프분들이 너무 밝아요. 제가 뭐 많은 스태프분들을 만나봤는데 항상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너무 밝아서 그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 아, 제 드라마에서 그런가요? 너무 화면이 아름다운데 그 화면을 잡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화영 감독님, 민구 감독님 그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기자분들, 특히 대표에서 우리 각화 역할을 맡았던 청아 배우, 그리고 종태영님, 학주 배우. 아, 미움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미안해가지고 청아한테 전화할 수도 없더라고요. 너무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 없이 그 역할을 꿋꿋이 해내는 모습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방금 올라갔다 가셨는데 감독님 종태형하고 우산을 쓰고 가셨다고요?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남궁민 지긋지긋하다. 저도 뭐 조금 그런 감정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속으로 두 작품을 같이 하고 그만큼 아 이제 지겨울 정도로 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독님 저는 또 한 번 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진영 작가님 아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5년 동안 그 글을 심사숙고해서 써주시는 게 제가 보이지 않아도 글로 다 느껴져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전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을 때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인데 제가 첫 등장하는 바닷가의 노을의 모습, 바람의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까지 너무 표현해 주셔서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나도 힘이 됐습니다. 작가님이 5년 동안 써주신 그 얘기 저한테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가님 보고 계시겠죠? 아 그리고 우리 길채 안은진 배우님 선배로서 이제 처음 보는 친구인데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료라고 내가 힘들 때 진심 어린 눈빛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그 눈빛 때문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단지 후배가 아닌 동료로서 느껴졌어요. 그렇게 진심 어리게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길채가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장현도 없었고 이 상 트로피도 못 들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선배로서 제가 봤을 때 안은진 배우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그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은 목적지가 아니라 항해 그 자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이 달콤한 순간보다 우리가 황매산 언덕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고생했을 때 더운 풀밭에서 모두가 땀을 흘리고 있었을 때 해는 진다고 난리가 났지 연기는 안 되지 감정적으로 잡히진 않지 상대방하고 의지해서 집중해서 그 신을 아주 멋진 신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제가 확실히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사랑하는 아내 아름이 그리고 덕영이 형 저희 영원한 파트너 황보경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연기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